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19년 광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2학기 기말고사 기본 어휘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9강 할 겁니다. 교과서. 예. 어휘를 왜 먼저 하냐면요, 어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본문을 진행했을 때는 중간중간 계속 막혀요. 막히다 보면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싶은 내용이 A인데 A라는 내용을 못 쫓아가고 나는 B, C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단어가 모르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수업시간에 이제 졸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핵심이 되는 어휘부터 착 설명합니다. 아, 어휘가 끝나면 여러분들 거기서 탁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핵심 구문을 추려가지고 구문 공부도 같이 할 거니까 시리즈를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핵심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는 딱 필요 없어요. 딱 보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네 단어씩 한 화면에 줄 겁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했더라? 뜻이 뭐였더라? 네. 발음은 제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말 뜻을 적어보도록 하죠. 같이 해볼게요. Athlete, athlete. 그리고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Enforce, enforce. Championship, championship. 발음 다 아는, 야, 발음 알고 웃는 거야, 지금? 너 아는 거 맞아? 시켜본다, 이따가. Athlete 뭡니까, 이거? 운동선수. 아, 잘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입니다. 그쵸? 근데 동네에서 막 줄넘기하고 띵띵는 사람은 athlete이라고 안 해요. 이건 좀 약간 professional하게 아니면 아마추어인데 막 금메달 이런 거 목표로 하는 사람들 보통 athlet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운동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 오, 그쵸? 조금 긴데요. 한 동사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하다입니다. 이용하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드밴티지라는 게 이점이라는 거잖아. 저거를 이용하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용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럴 때 쓰셔도 돼요.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이용해 먹었어 할 때 쓰셔도 돼요. I took advantage of you 하면 미안해, 내가 너 등쳐먹었어 이런 뜻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죠? 아, 그렇잖아. 이게 느낌이 얘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use, 이 친구 있잖아. use는 그냥 단지 쓰면 다 use예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 참 도움이 돼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할 때만 take advantage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사람 뒤에 쓰면 조금 별로 안 좋은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enforce, enforce. 그쵸? 끌어서 한번 볼까요? force는 뭐죠? force. 힘입니다. 그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power 이런 거고요.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강요하는 힘 이런 걸 force라고 할 수도 있고 물리 시간에 나오는 힘도 force예요. 아, 맞아요. 그죠? 근데 enforce라는 건 상대가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똥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enforce입니다. 물론 국가가 enforce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법이라는 걸 탁 만들어 놓고 경찰관 아저씨가 저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러면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법이나 규칙 따위를 상대가 지키게 하도록 시행하고 집행하다. 이게 enforce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enforce라는 동사 뒤에 보통 목적어가 뭐가 올까요? 그러면 주어가 enforce the rules, the laws 이렇게 규칙이나 법률 이런 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championship, champion이라는 말은요 원래 뭐예요? champion, 1등하는 사람이 champion이고요.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도 champion이고요. 나 대신 결투에 나가줄 사람도 챔피언이에요. 사실 챔피언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옛날 뭐 검투사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챔피언십은 조금 느낌 다르죠? 이것은 결승자의 느낌으로 씁니다. 우리가 그죠? 결승자를 선정하는 그런 대회 챔피언십이라고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정. 맞아요. 결승전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단어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혹시나 모르는데 선생님이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면 스탑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의 반의어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Defense, offense, defense, offense. Defense 뭡니까? 방어 혹은 방어하다. 좋습니다. 막아주는 거죠, 그죠?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offense는? 맞습니다. 공격. 이게
스포츠 상황에서는 defense, offense 이렇게 공격과 방어고요. 요게 근데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offense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공격이 아니고 여러분들 막 자동차 운전하는데 offense가 나와 있다. 그럴 때는 규칙을 뭐 하는 거예요? 위반 혹은 위반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상대의 기분을 상당히 상하게 하다. 그죠? 기분 상하게 하다. 그죠? Did I offense you? 하면 내가 너 좀 기분 나쁘게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는 겁니까? 예, 넘어갑니다. Suffer, suffer, suffer. Suffer은 뭐죠? 고통을 받다. 근데 이거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Suffer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면 조금 달라요. 무엇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을 뭐하다? 겪다가 suffer입니다. Experience something bad. 뭔가 나쁜 걸 experience, 경험하는 느낌이고요. Suffer 뒤에 이렇게 from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게 좀 전에 얘기한 뭐뭐로 고통받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요 두 개를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치사가 나올 때랑 안 나올 때가 뜻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발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 sweet가 아니고 발음 뭐죠? S-U-I-T. suit. suit. suit 하지 말고. suit 하지 말고. suit. 좋습니다. suit는 말 그대로 뭡니까? 수트예요. 수트. 위아래 옷 멋지게 한벌 쫙 입은 거를 우리가 suit라고 하죠. 오, nice suit. 오, 옷 잘 입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고소했어. 내가 너 못생겼다. 얼굴이 왜 모양이냐 그러면은 이제 뭐 기분 나빠서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고소, 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도 suit입니다. 왜냐면은 S-U-E, sue. 이게 고소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참고로 본문에는 우리 부강 본문에는 이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TMI냐? 아, 이거 필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튀어나와. 이게 아주 직업병의 병이에요. 아주 그냥. 그리고 형용사로 적절한의 느낌도 있고요. 동사로 또 어디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Oh, the dress suits you. 다시 the dress suits you. 야, 이 dress가 suits you. 너에게 딱 맞는다. 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죠. 쉽죠? 쉬워요. 계속 갑니다. 어휘 수업은 항상 스피디하게. 왜? 단어인데 천천히 해봐. 너무 진지하게 해봐. 그러면 졸리워. 빨리 해야 돼. 이거 내 영어 비밀이에요. 이런 거 다. 봅니다. Ordinary, ordinary, ordinary. Ordinary 어떤 느낌입니까? 보통. 예, 보통에 상당히 평범한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oh, he's an ordinary person 이런 조금 느낌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아, 보통 평범한 남자야. 그치? 아,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 거 좀 물어볼게요. extra. extra라는 단어 들어가면 조금 뜻이 반대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extraordinary, extraordinary. 발음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extraordinary 이러면요. 평범한이 아니라 비범한. 그죠? 아주 특이한, 좋은 뜻의 나쁜 뜻의 다수 있겠죠? Extraordinary, he's ordinary, he's extraordinary, 그치? 되겠어요? 좋습니다. Core, 야 요즘에 이제 뭐 운동 채널 같은 거 보면 코어 근육 발달에 뭐라 그래요? 코어 근육 발달에 뭐 필수적인 운동 이런 얘기 하나? 이렇게 RCP냐 이거? 이런 거 있잖아, 뭐 앉았다 일어났다거나 엎드려 뻗쳐 하고 뭐 이렇게 팔꿈치로 엎드려 뻗쳐 하는 거 막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코어 근육인데 이 복부 안에 이 척추 관련된 근육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심부, 깊숙한 부분 혹은 핵심, 심자가 들어가죠? 혹은 심 빼고 핵. 이런 느낌이야. 제일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머릿속에 심상을 그리기 좋은 것은 지구나 태양 같은 행성이나 별 녀석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핵. 이게 코어예요. 아시겠죠? 이 핵을, 선생님 사전 찾아보니까 뭐, 뉴클리우스 뭐 이런 거 있던데, 이 핵 아닙니까? 야, 이건 막 핵 분열할 때 그 핵이고, 얘기 아니여. 알겠죠? 요렇게. 아, 복숭아! 그냥 확 깨물면 이 어떻게 돼? 이 빠져. 잘못하면 아프거든, 그치?
그 안에 씨가 들어가 있잖아. 그 씨를 복숭아 씨를 우리가 씨드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씨드 하면은 우리 느낌은 사과 씨 같은 느낌이고요. 복숭아처럼 강력하게 안에 딱딱한 씨앗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보호막 같은 거 그런 건 다 코어라고 해야 돼. 아 이거 코어를 발라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코어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몸통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go on. Go on. 전치사 아니겠죠? 전치사 아니겠죠?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Go on.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느낌이 됩니다. 딱 쉽죠? 그 다음에 야, 요거 발음 조심해. 이거 가끔 시키면은 어떤 친구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 Exhaustion.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Exhaustion. 상당히 코리안한 발음이야. 그지? 이거 발음 알고 계십니까? 그쵸.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말고 접어버려. 잘 봐봐. 이거는 exhaustion이에요. exhaustion, exhaustion, exhaustion. 너 요 표현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너 왜 이렇게 웃기냐? 맞아요. I am exhausted. 저 이제 정말 very, very, very tired 합니다. 할 때 I am exhausted. I got exhausted 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건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exhaustion은 기진, 맥진. 아주 진이 다 빠진 거.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쉽죠? 구강의 어휘가 어렵지 않아요. 구문은 조금 복잡하던데 어휘는 쉬워요. 계속 갑니다. settle, settle, settle. settle 뭡니까? 맞아요. 이 settle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에, 자갈하고 흙하고 모래하고 집어넣고 막 흔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리컵 이상이 생겼는데, whatever. 여기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부유물들이 떠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어떻게 되죠? 얘들이 자기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겠죠? 이렇게 분주하던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 sett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거 정착하다도 settle이고요. 서로 막 다투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 그만하자 이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툼을 분쟁 따위를 뭐하다? 화해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부 settle이고 물론 당연히 해결하다도 settle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막 이러다가 싹 가라앉는 게 전부 settle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dispute. 이게 표의 강세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사형으로 뭐죠? dispute? 분쟁. 오, 이렇게 잘 알아. 그 프린트에 써있지. 이것만. 오케이, 알겠어요. 믿습니다. 분쟁이 disput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합치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dispute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어떤 느낌이죠? 서로 다투다. 그죠? 다투다. 뭐, argue도 다투는 건데요. dispute는 좀 더 품위가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다투다, 분쟁.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dispute 한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dispute 목적어. 사람들이 목적어랑 다투는 겁니까? 아니죠. 목적어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해석이 조심해야 돼요. dispute 목적어라고 할 때 목적어랑 다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수동태로 써서 만약 얘가 주어가 되면 be disputed라고 나올 텐데 요게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주어가 be disputed 뭐죠? 한번 생각해봐. 다투어지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다라고 예쁘게 의역해주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지. 돼요? 외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게 뭐뭇을 두고 싸운다는 뜻이야. dispute 목적어는 뭐뭇을 두고 싸우다. be disputed은 그것이 논란의 화제가 되다, 논란의 중심이 되다, 논란의 소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할 만한 단어예요. promote, promote, promote. 프로라는 건 앞이라는 얘기고 모트는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사람을 뭐 해주는 거죠? 승진시키다. 맞습니까? 근데 물건이라든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프로모트하면 그것이 다른 것보다 잘 보이도록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좋습니다. 혹은 판매를 뭐 하는 거죠? 촉진시키다. 되겠죠? promote.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모션을 건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프로모션. 홍보한다는 느낌도 촉진한다는 느낌도 좀 하나로는 부족해요. 둘을 섞으시면 돼.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번에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한 권씩 드립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겠니? 되겠어, 정말. 그다음에 발음 시킵니다. ADOPT 발음 뭐예요? adopt. 이거는 ADAPT 뭐예요? 무슨 트? adept. 이거 발음 비슷하게 잘했습니다. 요게요. 둘 중에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A로 끝나는 친구가 답이 아니라 adapt예요.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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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뎁만 세게 읽어줘도 돼. adapt. 알겠죠? 이 adapt가 조금 헷갈리니까 얘부터 할게요. 이 adapt, 요 친구는 무슨 느낌이냐? change. 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어가 adapt 한다는 얘기는 주어가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변한다. 그래서 적응한다는 얘기고, 주어 adapt,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주어가 목적어를 바꾸는 거야. 주변에 적절히 맞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dapt를 보면 change를 연상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쉬워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dob이라고도 발음했고요. 또 뭐라고도 발음할 수 있냐면, dab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adapt, adopt, adapt, adopt. 이거는 내게 아닌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A를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B를, 야, 나 B가 좋아. 그랬어. 그러면, 그래. 내가 너의 의견을 뭐 할게? 받아들일게. 그래서 채택한다는 뜻이 있고. 맞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자식으로 진짜 만들어. 그래서 입, 양, 하, 다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저번에 누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F-O-S-T-R. Foster. Foster도 애를 길러주는 거죠. 그죠? 아이를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이런 뜻인데, 아빠 중에 Foster Father라는 게 있어요. Foster Father. 길러준 아빠, 양아버지야. 양아버지. 근데 포스터링 하는 거는 그냥 애를, 남의 애를 받아다 우리 집에서 키워주는 거고, 법적으로 내 자식은 아니야. 어답션을 해야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핀을 안 섞였어도. 개인 설명했나, 이것도? 애들 관심 없죠, 요즘에 이런 거? 그쵸. 너희도 나이 먹어봐, 이런 거 관심 있어. 보겠습니다. 네. 다 설명한 거 맞죠, 제가? 봅니다. 요거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죠. absolute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absolute 뜻 뭡니까?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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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 그럼 여러분들 요거 봐봐. absolutism 이러면 우리가 무슨 이즘으로 끝나면 무슨 주의, 뭐 무슨 사상이나 사조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뭐뭐 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 그치? 그건 알고 있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처럼, 민족주의 이런 거, 공산주의. 아, 이건 알겠지, 그치? 모르면 이게 사람, 몰라도 사람이지. 모르는 게 죄냐. 야, 그럼 이건 무슨 주의일까? absolutism. 절대주의. 너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절대주의. 우리 집 개는 사나우니까 절대 주의하세요. 뭐 이거야? 그거 아니야. 너 절대 왕정 있잖아. 루이 14세. 이런 거 있잖아. 그 양주 이름 말고, 루이 14세 알죠? 루이비통 말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절대주의 왕정. 짐이고 국가다. 그죠? 왕의 권위가 중세 유럽에서 가장 높았을 시절에 그 왕조 있잖아. 그지? 네. 절대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absolute는 이게 형용사인데요. absolute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absolutely. 야,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알겠죠?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 되겠죠. 됐죠? absolute, absolutely. 좋습니다. 그 다음에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요. 정부가 생각이 나요. 정부. 정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문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영자 신문에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러면 문 행정부가 되는 거야. 그죠? 작년에는 park이죠. park administration. 그 전에는 뭐였지?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 여기 이걸 먼저 해 줘야겠다. 어드미니스트 그죠? administer, administer, administer. administer라는 단어가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의 운영을 맡고 있는 부서가 한두 개입니까? 얘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다 administer라고 하고요. 이거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ministration, 정부, 그리고 관리. 또 뭐 있어요? 행정. 대학학과 중에 행정학과라는 거 있잖아요. 행정학과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게 administration, 행정학과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carry on, 계속 볼게요. complaint,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 매번 맞서고 있는 그것이죠. complaint, 뭔 뜻? 불만, 와, 너 잘한다잉. 불만입니다, 불만. 동사형은 뭔지 아십니까? 동사형. complain. 그리고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complain something 하시면 조금 어색해요. complain about, complain on something.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TMI 아니고 이건 알아야 돼. 알겠지? 나중에 토익이나 탭스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complain about something. complain about me. 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그런데 봐봐요. 대화체에서는 complain about, complain about, complain about 이렇게 동사형으로 쓸 수 있지만 다소 격식이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 내가 뭐 글로 남겨야 될 경우에는요. complain을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면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make나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bring 요 뒤에 complain 여기 T가 붙으면 명사형이지, 그치? 이렇게 해도 똑같이 불평이야.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평하다, 불만을 제기하다. 좀 있어 보이지, 그치? 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본문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본문에는 본문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요거 썼어요, 이거. bring, make. 알겠죠? bring a complaint 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요거의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계속 갑니다. employ. 보세요. employ 뒤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을 뭐하다? 고용하다. employ 뒤에 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물을 사용하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설명드리면요. 우리말로는요. 사람을 고용하다, 사용하다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야 어떻게 사람한테 사용한다 그래? 비인격적이야! 이렇게 이제 뭐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미치겠어 그런 사람 만나면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막 묻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사용이란 말이 정식 명칭이야. 사람을 고용해도 되고 사용해도 되는 거야. 똑같아.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저 사람을 고용하자 그럼 나는 법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사용자가 되는 거야. 사용자. 사용자 혹은 고용주 같은 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왜 인상 써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임플로이 뭐라고? 너 그럼 내가 하나 더 간다. 임플로이먼트 뭐야? 그치? 사람을 돈을 주고 쓴다. 사용이나 고용이지. 그러면 하나 더 간다. 언임플로이먼트 뭐야? 이거 칭찬해 줄게. 이거 아시면 내가 힌트 준다. 실로 시작해, 실. 실종? 실패?
싫어. 싫어. 어, 야, 씨,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싫어. 대단하십니다. 예. 예. Unemployment 실업이에요. 그래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입니다. 이게 경제 관련된 질문에는 꼭 나와요. 알았죠? 사람이 저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밥 굶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중요한 거지, 그지? 선생님은 거의 준 실업 상태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 보자. 여기 봐봐.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 Roll out. 야, rule이라는 게 roll. 이게 명사로 뭐예요? 명사로. 자, 자,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재는 거. 측정장치 있죠? 측정장치. 1m, 2m, 3m 하는 거. 그래서, 룰이 자도 되고, 이렇게 뭔가 측정한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룰이, roll out. 어떤 느낌이야? 내가 자로 딱 잰 다음에, 이쪽, 이쪽 넘어가는 거 확 치워버리는 거야. 아웃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배, 제, 제외하다의 제, 제, 하다. 좋아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대화할 때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좋았어. 그 다음에 기어는 차 타서 기어 1단, 기어 3단. 오, 그 맞아요. 그 기어도 이거고요. 동사로는 기어를 넣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에이 기어 업 하면은 뭐야? 속도를 내 이런 느낌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몸이나 이런 데 착용하는 장치 이걸 기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install. 뭡니까? 어, 좋습니다. 오늘, 아, 저 너무 좋아요. 탄력 맞습니다. 에? install. 설치하는. 근데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가입 말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install은 기본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물건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기 사면 어떻게 돼? 정수기 집에다 딱 설치해 주지. 그게 install이고, 네가 게임을 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그죠? 그럼 한 뭐 10분 걸리면 따다다닥 해서 안에 자리 잡고 이제 그 게임이 들어가잖아. 그걸 전부 설치하다 인스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가끔 하다가 인스톨 뒤에 아우 이렇게 ment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스톨맨. 이게 그 유명한 할 네 번 조금씩 일단은 정수기 집에 갖다 놨어. 그지? 그 다음에 매달 조금씩 돈을 탁탁탁탁탁 넣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스톨 설치하다 인스톨먼트. 정수기 생각하면 돼. 정수기 집에 제값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 매달 돈 나간다고 말할 맛이. 그지? 인스톨먼트 할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erspective 가겠습니다. per는 무엇을 통과해요 라는 느낌이고 spect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관점 이렇게 되고 본문에서는 시점. 알겠죠? 관점, 시점.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미술 시간에는 이렇게 안 써요. 미술 시간에는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 원근법 혹은 원근 현상. 이것을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죠? 그죠?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길 것 같았지만 9강에 있는 핵심 단어는 이게 다예요. 9강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은데 만에 하나 지금 설명한 단어 중에 모르는 게 내가 있어. 그러면 큰일인 거야. 보통 기본 단어들인 거거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 번에 못 외우겠으면 복습을 꼭 해주셔요. 복습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구문 공부를 하면 돼. 거기에 어떤 주요 문장들이 나왔나. 그거 하고서 본문은 그 나중에 하면 효과적으로 마스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주말엔 꼭 셀프 테스트 해보시고요.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it.